자, 악마의 숫자 666. 연립방정식의 해가 나머지 4과 다른 것은요. 해를 구해야겠어요. 그죠? 얘는 1번. x 플러스 y는 4,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보통 어떻게 돼? 두 식을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부호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2x는 2 이렇게 나오고요. x는 1 이렇게 나온다. x 1 넣으면 y는 뭐야? 3. X, 그렇지. y는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2번. dx-y는 마이너스 1이다. 3x 플러스 2y는 9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 풀때 계수를 맞춰줘야겠어요. 얘에다가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하면 4x-2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2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 7x는 7 이렇게 나와요. x는 1 이렇게 나온다. 그죠? x를 1을 넣겠어요. 그럼 4-2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넘으면, 얘 넘기면 몇 대? 6. 얘 넘어가면? 2y 그럼 y는 뭐야? 3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똑같네요. 2번까지는 값이 똑같아요. 3번. 7x 플러스 y는 10이고요. 5x-3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서는 y의 계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뭘 곱하면 되겠어요? 3 그렇지. 그럼 21x 플러스 3y는 30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더하면 21과 5 더하면 26x 이렇게 되죠. 그죠? 30과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20, 그냥 26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럼 x는 뭐지? 1 1. 이렇게 된다. 그죠? 1을 다시 여기다 넣겠어요. 그러면 7 플러스 3 y는 7. 그래서 y는 3. 귀찮긴 하다, 그치? 엄청 귀찮네요. x-y는 마이너스 14. 4x-6y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얘는, 얘를 4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여기다 4를 곱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다른 건둘다 곱해야 되니까. 4x 마이너스, 뭐야? 20 얘는요? 52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를 이렇게 뺄게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0y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하면 14y. 플러스 52로 바뀌죠? 7 빼면 42 이렇게 되네요. 그럼 y는 3. 그죠? y가 3이면 얘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x 3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3. 오! 뭔가 다르다. x는 2 다르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